자, 저번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보죠. 50 박살이 났지만 아직 할 일은 많어. 가방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걸 여기로 옮겨버리고, 내 쪽에도 옮겨버리고, 바닥에 뿌려. 가방 내놔. 빠따색이요? 99강을 찍었기 때문에 이러면은 코즈미고로 바뀝니다. 자, 일단 봅시다. 저번에 여기서 좀 많은 일을 겪었는데, 일단 오늘 해야 되는 거 2차로 갈아타야 돼요. 요 차로 갈아타야 되고요. 그 전에 나 옷이 좀 많이 못생겼거든요. 안 좋은 일을 겪어서 너덜너덜해졌어. 내 생각에는 인근에서 좀비를 모아서 한번 잡고 오죠. 그것이 좋겠다. 차 타고 갔다 올까? 잡아서 실 좀 모아가지고 일단은 이 옷들 다 고칠 수 있도록 재단수 레벨부터 올리고 시작하죠. 어, 왔어? 어, 이러면 귀찮아. 모아서 해야 돼. 살짝 갑시다. 일단 이쪽으로는 고개 돌리면 안 돼요. 저기 끔찍한 구역이거든요. 스쿠버스 느려서 못타요? 괜찮아요. 저는 속도광을 갔습니다. 대신 괜찮을 거야. 저 여기 정도 모아도 되겠지? 감당할 만큼 오지? 또 저번처럼 거지같이 오진 않겠지? 몇 마리? 그래, 너희만 오면 상관없어. 사방에서 한 1000마리가 안 쌓이면 돼. 야, 근데 차량이 많이 망가... 어? 왜 그래? 차량이 많이 망가져서 그런지. 어라라? 나 빵 한 번밖에 안 했어. 여기 좀비 많은 곳 아니지 않나? 잠깐만, 이 내려서 잡긴 해야겠는데요? 잠깐만, 내 차 주변으로 가서 잡자. 잡죠. 어, 백종. 여기서 일단 잡죠. 되나? 어씨. 어우, 터질랑 말랑했네. 아까 저번에는 이런 애들이 한 10배는 많았던 것 같아. 킬스 안 뜨게 해놨죠. 내 킬 맞추라고. 왔다. 킬 맞추기 전에 시작 킬수는 알려주고 해야지. 현재 킬수 427킬. 기억해 두세요. 세 보세요. 오늘 몇 킬 하는지 끝날 때 내가 도박 열어 드리겠습니다. 해치웠나? 어, 여기는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어, 저번에는 감당 못할 만큼 와가지고 이 정도로는 턱도 없었어. 됐어요. 갑시다. 위에서 재단 수작을 할 수 있게끔 이것들 시체 먹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백좀도 하나 잡았는데, 백좀 좀 봐보자. 백 좀 딱 기다리고 있다. 어우, 뭐야, 먹었어. 나왔어, 드디어. 나 처음이야. 나왔구나, 7%. 와, 눈물 난다. 어디 처음 먹어본다, 지금 게임하면서. 몇 번째냐? 나이스. 드디어야. 이거 진짜 안 나왔다고. 20마리, 30마리를 잡았다고, 내가. 그거 좀만.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 아, 든든해졌다. 이거 사실 철인 하나잖아. 이게 철인 1이잖아. 철인이 이제 죽을 때 못 구해주더라고요. 이게 감염됐을 때 구해주는 거니까 철인 플러스 1 그런 느낌이 났고요. 와, 행복해. 일단 여기 고위 모셔놔. 여기 딱 들어가 있어.
지금부터 안 죽어가지고 이거 다 모을 겁니다. 앰플 싹 다 모아. 안 죽으면서 해가지고 충분히 저장을 해. 하도 물릴 일이 많아서 어제처럼 몰리면 그쵸. 어제처럼 가불기가 있어서 또 무적은 아닙니다. 어제처럼 가불기가 또 있어. 내복 없애는 거 아니죠? 자, 충분히 찢으시고요. 버려. 실은 모아서 가방 속으로. 어, 카우보이 보자. 흰색. 흰색으로 한번 갈아탈까? 흰색 느낌 있지 않아요? 흰색. 야, 맞다. 나 그거 없어졌다. 고양이 귀 헤드셋 어디 갔어? 아, 그거 사라졌네. 내가 어디서 머리에서 놓쳤나 보네. 아, 아쉽네. 저번에 격렬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다가 떨궜나벼. 다시 찾아야겠군요. 그 친구 좀 관심이 생겼었는데. 도끼 부대. 또 나오겠지. 도끼 가져가. 도끼 좀 줍도록 해야겠다. 시체에서 도끼 나옵니다. 잠깐만요. 도끼 줘봐요. 손도끼도 나오잖아. 죽게 해놔. 주워서 분해해야지. 벌목도끼는 꼬꼬 안 나오니까 그냥 이대로만. 됐어. 자, 또 후닥 부대를 해볼까요? 찢어. 다 벗겨. 오우씨! 아니! 너 어디서 튀어나왔냐? 나 졸리지도 않은데 왜... 오우씨. 반응속도로 살았죠. 아, 무섭네. 일단 이걸로 레벨을 좀 올려볼까나? 자, 부탁 들어가서? 못 들어가? 아니! 갑시다. 아, 주우시면 안 되긴 한데 뭐 어차피 작업할 거니까. 해졌음 말고 뭐 여기다가 작업을 합시다. 스 책 책 줘봐. 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미. 나라면 파밍이 낫지. 다리가 부러졌고요. 조각 7렙. 일단 옷부터 멀쩡하게 입고 다녀야죠. 거짓골로 다닐 순 없어. 쓱. 다 썼어? 실을? 어이. 식사를 좀 하고 각을 봐야겠군요. 자, 여기서 또 찢는 각을 봅시다. 찢어. 많이 있네요 주변에. 다시 찢어. 버리고요. 합치고요. 21개? 21개로 안 될 것 같아. 제대로 찢자. 어? 가죽 재킷이다. 필요하겠죠 이번에?
하도 옷 빵꾸가 많이 나서리. 병아? 30개로 되나? 조금만 더 지져봐라. 오늘 밤에 작업 좀 하자. 됐죠? 혹시 여기도 가죽 재킷 좀? 됐어요. 갑시다. 아유, 어둡다, 얘. 어둡지만 어쩔 수 없죠. 요건 닦고, 천 꺼내고, 작업을 후딱 합시다. 긴 양말에 트렐리. 이걸로 아마 심랩 될 겁니다. 심랩 찍고 잠자죠. 오케이. 깔끔. 무한 발전기요? 차가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차 전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한은 아닙니다. 차 전기를 쓰기 때문. 자, 시간 살짝 가속한 다음에 지금 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것이다. 차 안에 발전기 하나요? 뭐 나를 죽일 생각인가? 실내에서 발전기 터뜨리라고? 당신은 천재. 암살자가 숨어 있구만. 자, 일단 박살나는 옷을 볼까요? 다 박살났네. 자, 한번 이제 옷들을 한번 멀쩡하게 바꿀 시간이 된것 같아. 데님 천도 꺼내고 가죽 조각도 꺼냅니다. 자, 한번 내 옷들을 하나하나씩 살려볼까요? 구멍 깊기. 아, 복원 완료. 가죽적으로 누비기까지 해주고. 얘도 얘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되네요. 완장은 수선 못해. 한개더 꺼내야 되고. 구멍 깊게. 이거 천원 없애. 가죽 조각 됐어. 얘는 안 되고 얘도 수선 못하고요. 바니 슈트는 무적이야. 오이, 얜 구멍 다 났어. 겨우 누벼 좋고. 얘도 다 났네. 누벼. 좋아요. 오, 얘 내구도가 멀쩡하네. 얘는 장갑이죠? 가죽 조각으로 메꿔야 됩니다. 좀 살아나나? 작업 끝? 뭐 완장 야간투쟁. 오, 야간투쟁 박살났어? 박살나긴 했네요. 아, 수선도 못해? 쓸수 있어? 아이씨,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박살이 나서 못하네요. 아이, 예전 이거 수리됐었는데 아쉽네. 야간투쟁용 새로 구해야겠는데요? 박살날 때를 대비해서 야간투쟁용도 좀 여러 개로 준비해야겠네요. 안 켜져, 안 켜져. 박살이 나 버렸어. 소리는 못하는가? 너무 아쉽고요. 당분간은 야간 투쟁용 못 쓰겠어. 제가 저번에 재단술로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따로 아마 파밍해둔 것 중에 완장이나 이런 것들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어디다 뒀더라? 가방에? 가방에는 없고요. 여기다 넣어놨나? 일단은 그래도 외형은 돌아왔어요. 어때? 잘 꿰맸네.
태국 같아. 없네 여기도. 긴둥이 파편 많이 모였네요. 이거 갈아버리고 하나 새로 키울까? 저번에 최후의 야구방망이였다면 잘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차 안에다 뒀나 보다. 이게 금방이 있을 겁니다. 어? 다스베이더 망토. 나 망토 이미 고쳤나? 기억이 잘. 어? 망토를 안 끼고 있네요. 다시 보니까. 어이.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목도리도 끼고. 아, 더워서 안 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누다. 근데 이거 처리가 되네? 처리 돼 있네. 무거워서 안 꼈죠? 아니, 더워서 안 꼈죠? 목도리도 넣고요. 스웨터도 더워서 안 꼈는데, 넣어놔, 이쪽에. 요런 거 말고, 망가진 것 중에 파밍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보자. 여기서는 안 보이고요. 이쪽? 아, 여기 있네. 찾았죠? 자, 요걸로 착용을 합니다. 망가진 걸 밖에 가서 버려야겠군요. 완장. 됐어, 만족했어? 야간 투시경 빼고는 완벽하네요. 됐어. 그래, 너희들이 있긴 했지만 얘네들은 큰 도움은 못했어. 이번에는 화력이 딸려도 죽은 거니까. 완장도 가려야죠. 아니? 뭐야 이거? 오씨 뭐야? 아 뭐야 얘. 아 무섭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겠다. 아무튼 괜찮아. 이건 옷이 막았어. 누가 막아줬니? 헬멧바이저. 아이씨 헬멧바이저 바로 망가졌네요. 버려요. 야 헬멧바이저 한 개 더 꺼내라. 강화 정식이요? 5월 중으로? 올라갑니다. 5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5월 후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월 말쯤이 될 수 있어. 헬멧바이저 다 시켜요. 많이 안타깝구만. 일단 늘 하던 대로 여기다가 이거 딱 담아주고요. 생각해보니 오늘 어버이날이네? 내일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은? 아, 저도 완전 효도 어마어마하죠. 효도 그 자체. 아 외국인 사나보네. 아 당신 외국인? 내일이죠. 시차 확인. 해외에 사시는구나. 역시 우리 시청자들 글로벌해. 한국말 잘 몰라요? 그렇구만. 무기 분해. 뭐뭐뭐뭐 분해되는지 약간 봐주고요. 우산? 우산은 분해되면 안 되시는데? 우산 어딨어? 우산 또 새로 키워야 돼요. 즐겨찾기. 진압봉 쇠질일 때 상행용 칼 도끼까지. 얘네들은 분해도 돼? 이사도 해야 되죠. 아니 옷을 일단 고쳐야 돼요. 이사보다 나 옷 고치는 게 먼저예요. 옷이 누더기였거든요. 옷이 누더기라서 어쩔 수 없었어. 옷은 그래도 고치고 해야지. 왜냐면은 이사하려면 또 상자 재료를 모아야 되기도 하고 좀비랑 싸울 텐데 또 누더기 옷은 고쳐야지 아무리 그래도. 아씨 저 속에 있는 거 보이잖아. 잠깐만 보이는 건 좀 됐어. 아 잠깐만 바니슈트가 보이잖아. 아 잠시만 숨겨. 됐어. 됐죠? 입었지만 티가 살짝 안 나는. 아니 오히려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바니 슈트 정도는 살짝 보여도 피도 잘 안나니까. 알겠어. 내가 시청자가 원하니까 보여줄게. 안 가릴게. 일단 요렇게 갈까요? 흰색 정장도 하나 모셔놔야겠군요. 내가 파밍을 해놨는데? 이불까 지금? 그래, 새로 태어난다는 느낌으로. 정장은 왜 가려? 정장 가리면 좀. 정장 가리면 오히려 안 좋아하던데? 정장 가린 모습 보여줬었죠. 흰색 정장. 피가 엄청 잘 보여버리는. 킹스맨2로 갑니다. 킹스맨2로 가자. 지팡이요? 뒤에 우산 있잖아요. 아, 됐어. 완벽하지? 아, 이거 속에 있는 바디복이도 잘 보이는데? 아, 괜찮겠지. 일단 검은 옷은 넣어둡니다. 됐어. 준비 완료. 할아버지 같다고. 그런가? 흰색도 나름 예쁘지 않는가? 일단 할 건 다 했고요. 가방 다 썼지? 아이, 들어있는 게 있네. 저것만 살짝 정리하고. 수영 잡지는 여기 들어있어야 됩니다. 일단 해야 되는 거 재료를 모아야 됩니다. 저기 가서 금속 용접 좀 올릴게요. 금속 용접 올려야 차를 받고. 일단 이대로 싸워도 되겠지? 갑시다. 고독 소티커가 사라졌어? 구독이 시간이 지나서 해제된 게 아닐까? 아닌가? 스티커 실종? 갑자기? 오 진짜! 방까지 있던 게 없어졌네. 내 잘못 아니야. 트위치 잘못이야. 트위치 잘못. 트위치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여기서 분해할까? 이걸로 레벨업 좀 해볼까? 당신도 없는데요? 환불. 트위치한테 따지세요. 자, 보자. 스위치가 말이 아니군요. 스위치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조만간 트위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국내 철수? 놓고요. 아프리카에서요? 손흥 TV 실화냐? 일단 유튜브는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화질 480p면 볼 거야 트위치에서. 어떻게 될까요? 480이면 볼 생각 있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오르네요. 자 봅시다. 3권 480 화질 좋지 않나? 라떼는 말이야 480 화질 보기 달달했다고. 와 실감난다. 480p 160p요? 160p면은
고전 게임하면 가능하지 않아. 고전 게임. 4K? 요즘 4K이긴 하지. 근데 라이브 방송을 4K로 할 수 있나? 잘 모르겠고요. 이거 인코딩 시절로 슬슬 돌아가야 되나? 예전에 핸드폰에 넣기 위해서 인코딩을 했었죠? 좋은 화질 있는 거에다가. 나 레벨 몇이고? 오케이. 군속 용접은 6까지만 찍으면 됩니다. 차량 분해를 올릴까 싶었는데 이것도 빠르네요. 꽤. 일단 저번과 같은 유효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기로 와서 저 차량 상태가 메롱하거든요. 저 스쿨버스 이거 부착하기 전에 작업을 미리 쳐놔야 됩니다. 이거 다시 떼야 돼. 요거 할 때 그랬었죠. 저거 막 다 떼야 됐었지. 부품 좀 봅시다. 저거 이 친구들 부품 좀 봅시다. 좀 야 많이 못생겼거든요. 일단 좀 돌아갈 수 있게 해야겠지? Back to the future? 아 그 영화 안 봤어. 잡읍시다. 저격 우산이요? 아 그걸 좀 이용할 거리나? 기름이 필요하구만. 들어가세요 기름. 자 뒤로 살포시 이동을 한 다음에 안전하게 잘 보이는 데다 둡시다. 여기 때려 여기. 그렇지. 어이? 뭐야? 한 대 물었는데 어떡해? 나 내리면서 바로 뛰었는데? 아니 저놈? 저 녀석이 더 빨랐네. 모자 떨궜다고? 나 모자 안 쓰고 있는데 지금? 모자를 떨궜다? 당신은 틀렸어. 모자 안 떨궜지롱. 나는 지금 쓰고 있는 용접용 마스크 떨구지 않았어. 탈모요? 탈모? 자 일단 봅시다. 차 베어 스쿨. 뭐가 오는 소리가 났는데? 야 저격 우산 꺼내자. 쏟아보면 맞겠지. 알아서 죽어라. 인근에서 대기하지 말고. 머리 주변 밝아지는 모드요? 아 이 양반들 무서운 사람들이었구만. 이거 분명 좀 탈모 되신 분들이 절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이거 큰일 나. 대형 트럭이요? 잠깐만 일단 부품 좀 보고. 좌석이 아프고요. 후드도 좀 아파 보이고요. 이거 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엔진은 58%고요. 엔진 레벨 올려서 얘도. 근데 엔진은 괜찮아. 어차피 이거 다 부착해도 엔진은 수리할 수 있어.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 타이어류. 페르자느님이 또 이번 주 출시를 기원. 아 일단은 수락은 해야겠죠. 이번 주? 수락 성공. 보고. 왠지 미니건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저분 세르자느님은 너무 후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드 관련해서 크레딧에 넣을 겁니다. 서포터로. 저분도 외형 변경권 하나 줄까? 정식으로 출시할 때 무기 하나 외형 바꾸게 해드릴까 싶네요. 자, 봅시다. 해야 되는 게 타이어 교체죠? 타이어 수리는 안 되겠지? 고속용 타이어가 부착돼 있긴 하네. 오케이. 얘들은 중형일 것 같고요. 얘도 중형인가? 대형 머시기가 있는 쪽으로 갑시다. 부품을 하나씩 빼가지고 교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딱 하는 걸로. 버스라서 좀 느리긴 하네. 대형 트럭 어디? 야, 차 소리가 좀 많이 듣긴 한다. 저분 빵에서 죽었던 곳 가고 싶지 않은데요.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어이, 백종. 뭐야, 뭐가 부서진 거야? 내차 부서진 거 아니지? 무슨 소리였지? 뭐가 자꾸 부서진 소리가 난대요? 아니지? 나차 쪽으로 쏘지도 않고 있다고. 뭐가 자꾸 부서지는 거야? 잠시만, 딱 기다려봐. 일단은 백쇼한테 아무것도 없었고요. 멀쩡해 보이는데요? 깨진 거 하나도 없고요. 저번에 CD 할 때도 이랬는데 뭐가 깨진지 잘 모르겠고요. 깨진 게 없어. 미궁 속으로 현실 창문? 그게 더 무서운데. 현실 창문? 내집 주변에서 뭐가 깨졌나 진짜? 잠시만요. 대형인데 얘들이 대형이던가 한 개씩 확인해 보죠. 와봐. 얘들도 다 대형이구나. 중형처럼 생겨서리. 그럼 너도 대형? 트럭은 다 대형. 아, 그러네. 깜빡했어. 눈앞에 있었네요. 다 교체합시다. 좋아. 이차 지금은 많이 아파 보이지만 괜찮아. 금방 멀쩡해질 거야. 유리가 좀 세고 같죠? 유리 좀 줘봐. 차량 열쇠? 창문 부수면 안 되지. 전면 유리 부수면 되겠지? 오케이. 근데 나 전면 유리도 좀 못생기지 않았나? 문도 일단 분리를 하고요. 얘 문도 좀 닫혀있더라고. 좌석도 좀 날리고. 조수석이 멀쩡하네요. 조수석 가져갑시다. 다 떼가, 다 떼가. 줘. 너 혹시 고속용 타이어니? 오, 타이어도 떼가. 무거워서 안 돼? 내 차 새 거 만들기 프로젝트. 가자. 히터 25%? 괜찮겠지? 문을 분리하고 싶지만 창문을 먼저. 조수석 창문을 분리하고요. 얘문 분리하고 83%짜리 앞문, 그 다음에 89%짜리로 딱 달달하죠. 운전석 뒤 창문 얘도 새 걸로 바꿔. 나 마이 썸머카, 나의 차량을 만든다.
조수석이요? 쳇. 조수석 앞 창문 떼고 뒤 창문도 아니 앞 창문 떼고 문 떼고 조수석 떼고 70% 83% 89% 완벽해. 아뭐 밖에서도 떼지 않아 근데 이거. 에 좌석 떼. 얘들은 수리, 오, 재고 수리가 된다고? 야, 너희들 수리가 되니? 아, 접착 테이프로 수리를 해? 어이. 수리가 되는 친구긴 하구나. 알바? 그냥 한개 새로 끼워야죠. 두 친구는 망가진 친구니까 떼고요. 여기서 한번 또 떼볼까? 전면 유리, 후면 유리. 후드도 멀쩡한 걸로. 의자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기 부상 결차? 됐어. 브레이크랑 서스펜스요? 오케이. 일단은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후드 81%. 저 정도 분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아이, 만질 게 많네. 브레이크가 34%인데 표준형이야. 분리하려면은 타이어를 먼저. 이거 타이어부터. 앞에다 내려놓자. 아, 무겁네요. 후드는 버려. 유리, 대형? 후면 유리? 이거 후면 유리 어때? 아, 멀쩡하네. 뗄 필요 없었네요. 일단 타이어를 떼고 작업을 합시다. 하여 타이어하고 브레이크 두개 상태가 안 좋긴 하네. 브레이크도 바꿉시다. 이것 때문에는 이거 세 개, 이거 두개뗄수 있겠죠? 분리. 그 중에 이쪽 타이어는 부착해놔도 됩니다. 아니다,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타이어잖아. 브레이크 버리고요. 타이어는 한개 빼놓고 버리고요. 됐어. 고성능 타이어도 뿌려, 고성능 타이어 여기서 뿌려놔. 자, 타이어 교체. 얘가 좀더 멀쩡하죠? 이게 고성능이기도 하고. 표준형 브레이크. 어? 고성능으로 도배돼 있다. 다 떼가면 좋지 않을까? 내거 서스펜션 뭐 쓰고 있니? 고성능 쓰고 있으시네요 이미. 하지만 얘 퍼센트가 좀 낮아. 좋은 걸로 바꿔버리죠. 하나밖에 없네. 브레이크. 아, 내가 어쩌다 보니 순수 올리게 됐네. 6렙? 괜찮네요. 56%짜리는 좀. 얘도 하나 끼워주고요. 아, 무거워서 못 줍네. 잠시만, 이거 하기 전에 책 한 권 보자. 근데 단점은 들어올 때마다 오류 뜨네. 어쩔 수 없지. 금속하고 차량 정비 4. 좋아요. 야, 근데 흰색 옷은 다 좋은데 개 더럽잖아. 불편하네요. 자, 다른 트럭. 다들 고성능을 좋아하는구나, 여긴. 마음에 들어.
용문신이라고요? 그냥 더러운 것 같은데요? 그냥 더러운 것 같은데? 타이어 장착. 브레이크 하나만. 멀쩡한 브레이크 있던가? 어, 여기 있다. 운전석 타이어 분리하고 브레이크도 분리하고. 무게 엄청 오버된다. 오, 나 지금 상태 안 좋다. 오지마. 엠 버려. 가산 타이어 버리고. 야, 빨리 붙이죠. 오오, 빨리 붙여. 휴, 일단은 이거 새 걸로 만들었고 서스펜션 고쳤고요. 어, 배터리는 배터리도 좀 봐야겠네. 48%? 연료 탱크? 소형 연료 탱크라 좀 불만이 많아. 소형 연료 탱크라 좀 좀 불만이 많고요. 대형이 좋지. 예, 대형이 좋지. 배터리도 보자. 소형, 다 소형인데? 일단 얘로 하나 떼놓고, 얘도 하나 떼놓을까? 아, 얘는 상태가 안 좋네요. 여기? 중형! 중형이 드디어 나왔고. 마, 남량이 40%라서 이거 기름이 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좀 불안하네요. 불안불안하네. 근데 내 것도 많진 않으니까. 어, 잠깐만. 밑에 트럭 하나 더 있어. 아, 이것도 트럭이야. 트럭이 한가득? 근데 너는 중형 차량 아니니, 혹시? 아, 얘도 대형이네요? 어, 대형 연료 탱크에 멀쩡한 거야. 나이스, 이놈이다, 이놈. 얘가 훨씬 좋죠. 잠깐만. 전면 유리 깨. 쨍그랑. 연료 탱크 잘 가져가겠습니다. 아, 아주 마음에 드네요. 브레이크도 나중에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되고, 전조등 분리하고요. 완벽해. 마이 썸머카 만들어지고 있다. 야, 무거워서 못 따라? 좌석도 내가 분리해놨네? 운전석 뒷창문. 일단 원료 연료 탱크 분리해야 되니까 기름 빼고요. 쓱 분리. 대형 좋았어. 자고 아침에? 오케이. 일단은 배터리 맞다. 배터리까지만 하고요. 또 근데 이렇게 또 모아가니까 좀 더 애정이 생기는 느낌은 있네요. 이전에는 멀쩡한 거를 딱딱딱 받아왔었는데, 얘는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좀 더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애정이 생기네. 대형 배터리 중에서 상태 안 좋은 거 있었나? 저, 내가 뭘 붙인 거지? 배터리 충전기요? 충전기는 있는데 배터리 퍼센트가 좋은 거 써야 돼요. 94% 이런 거 써야 돼. 94%짜리를 바꾸자. 얘가 94%인가? 뭐, 내 것도 48인데? 아, 얘는 구린 거잖아. 충전은 하면 되는데 수리는 못하니까요? 좀 많이? 70, 72. 뭐야? 이거 내구도 적혀 있는 건가? 왜 여기는 70, 72인데 이쪽에 왜 70하고 72가 없지? 야, 바닥에 있는 거 주워서 딴 데다 놓아봐라.
됐다. 75, 71. 75. 아니, 여기다가는 괄호하고 이거 적어놓고 왜 여기서는 반대로 적어놨죠? 아니, 이렇게 적어놨으면 둘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웃기게 났네. 아니, 이거 왜 거꾸로 해놨어, 이건 또. 내구도랑 전기랑이니까. 일단은, 내구도, 똑같은 표식을 둘이 반대로 해놔서 헷갈리게 만들어놨네요. 일단은 이거는 내구도입니다. 내구도 75짜리 이렇게요. 여기다가도 내구도 적혀있던가. 차라리 여기에 전기량이라고 적혀있었으면 이해했다. 전기량 71 막 이렇게. 일단 오케이. 하고 합시다. 있어? 어디? 혈격우산. 처리했겠지? 있어. 그래. 뭐야? 있다고? 어둡네. 연결을 해놔야겠네요.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야 돼. 물 좀 담고요. 자, 시간 가속을 하고 저 차도 이제 닦아야겠네요. 보니까 닦아야 될 것 같던데. 세차를 해야겠지? 차가 못생겼어. 자, 봅시다. 뭐야? 이런 미친. 저는 뭐냐? 여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거야? 무섭네요. 이거 닦으려면은 행주 같은 게 필요하겠죠? 아, 놀래라. 그러게. 깜짝 놀랐어, 나도. 그게 왜 여기에? 넣고. 이것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이 정도만 넣고. 파편 넣어놔. 테이프 넣어놔. 아, 테이프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 테이프 여기. 됐어요. 테이프 23kg. 내부 상자 먼저. 잠깐만요. 나 저기 좀 닦아서 차 좀 예쁘게 만들고. 아니? 나 여기 있는데 다 잡고 나오지 않았나? 그거 행주 같은 거 있습니까? 행주. 오, 있어요, 바로. 이거 행주 있으면 닦을 수 있던가? 아니? 무섭네요. 참, 7천만 있어도 닦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천으로 닦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갑자기 의문이 생겼다. 천 가져가 보자. 내가 천을 안 가지고 있던가? 물로 세차하지 않아요? 예, 물 있어요, 여기. 나 물 좀 일부러 많이 담았어요. 물로 세차하려고. 이게 물하고? 맥주병에 물 잔뜩 담았죠? 대걸레? 자, 저 세차 조건이 뭐였더라? 세차도 내가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조건이 만족하면 오른쪽 마우스 할 때 뜰 텐데. 행주 가지고 안 되나? 설마 가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천하고 행주를 꺼내요. 쓱. 맥주병도 다 꺼내. 이러면 뜨지 않나? 안 뜨고요. 그림자를 해. 뜨지 않는다. 그림자가 본체였고. 걸레가 필요한가? 대걸레를 찾는 모험을 떠나야겠군요. 왜 안 되지? 뭐 분해하세요, 지금? 야구 봤다?
한 개 정도 분해도 돼. 분해. 대걸레라면 아마도 있을 만한 장소가 있죠. 대걸레 가지러 가자. 아파트 중간에? 그래, 거기도 있을 수 있어. 유사시 목발처럼요? 어, 그쵸. 목발, 개들. 어, 벌써 타온 것 같은데? 내가 잡은 것들 다 복구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눈 뜨면 주변에 좀비가 많아버려. 어이. 나 좀 무거워서 뭐 좀 넣어놓으려고 하는데요? 드나. 재분포 시간인가? 어, 뭐 안에서도 나오잖아. 저 빨리 들어가서 꺼내오죠. 아마도 대걸레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대걸레는 바닐라에선 쉽게 찾을 수 있지. 여긴 없을 거고요. 여기도 없을 거고요. 그래,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대걸레 있어. 어이. 피부는 게 아니라 세차가 안 된다고? 대걸레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외형이 좀 아쉬운데, 그러면? 타고든 다닐 건데, 외형이 좀 아쉬워버리는데요? 그러면? 어, 일단 대걸레 하나만 가져와서 한번 확인해보죠. 물론 내가 알기로도, 행주 이런 걸로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닦을 때 세제나 비누요? 그건 없어도 돼요. 물하고 닦을 게 있으면 원래 되거든요? 대걸레 줘봐. 행주 목욕수건? 일단 줘봐. 빗자루? 몰라, 빗자루도 가져가봐. 킹걸레 하나만 가져가보자. 킹걸레. 어이쿠, 위에서 나오겠지? 저 위쪽에 요 두 곳 여기에 있어라. 아, 나이스. 대걸레도 하나, 물도 채워서 가져가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양동이 물을 안 받아서 못한 게 아닐까? 아니면? 가서 한번 해보자. 재료는 다 보였어. 여기선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피를 묻히고 닦을 수밖에 없어. 어이. 저격 우산이 낫겠군요, 이거. 지금은. 어? 뜨지 않는 곳인데요? 행주, 오케이. 꺼내봐. 대걸레, 수건, 천, 행주. 아이, 늦지 않는구만. 이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가? 세차하게 뜨네. 물만 있으면 되잖아, 애초에. 더럽지만 마음만은 깨끗한 친구로 갑시다. 더럽지만 마음만은 깨끗한 친구로 갑시다. 어쩔 수 없네요. 난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안 되나벼. 그래, 원래 속이 중요한 거야. 어딨어?
어쩔 수 없지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뿌려놔. 여기다가 상자로 쫘르르 깔고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버스 좌석이요? 그쵸, 좌석 없어요 저기. 붙이긴 해야 됩니다. 셋이 오자마자 쓰레기? 아, 일단 두는 거야. 침착해. 일단 두는 거야. 좌석 줘봐, 좌석. 아, 얘들도 낫고요. 좌석을 떼서 다니면은 좌석을 못 앉으니까 운전을 못 하지 않을까요? 서서히? 아예 못 들어간다니까? 할수 있어? 이것들이 다 죽이려고. 와, 무서운 사람들. 중앙좌석. 중앙좌석은 떼어져 있어도 되나? 뒷좌석이 안탈 건데? 그럼 공간이 좁아지네요. 이게 뒤쪽 좌석이거든요? 대신 이러면은 공간이 좀 아쉬워지네요. 물건 보관함이 좀 줄어들어. 달래. 공간 이거 종종 필요하단 말이야. 그나마 큰 걸로 48 됐죠? 이러면은 공간이 늘어나죠? 이렇게 26식은 있어야죠. 자, 부족한 거 없지? 한다면 엔진이니까 엔진 살짝 수리해볼까? 옆에서 차량들 많은데요? 엔진 분리. 전조등? 전조등 바꾸지 않았나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분리. 좋아요. 이거는 뒷창문 하나 있는데, 뒷창문이 붙어 있는 차량 있나요? 이거 뒷창문인가? 저거 한번 떼보죠. 어른이 상자 모아서 강화해야지? 어른이 상자? 뭐야, 이거 안 붙였잖아. 붙인 줄 알았네. 봅시다. 내가 방금 뭘 넣으려고 분리했더라? 아, 엔진 수리하려고 분리했죠? 엔진 수리 옷? 옆에 차량들 많으니까 뒷창문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앞 창문밖에 없는데? 후면 유리 분리하면 뒷창문 나오려나? 저 엔진 분리할게. 좋아요. 후면 유리하고 다른 게 아닌가? 운전석 뒷창문. 아, 여기 후면 유리 여기 있네. 아, 이거는 다른 차량을 찾아야겠는데요. 뒷창문, 대형 뒷창문이 필요해. 적어도 좌석이 4개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좌석이 4개가 있는 이런 대형 차량이 있어야 바꿀 수 있어. 오케이. 그래요. 좌석 6개짜리 또는 4개짜리? 그러면은 뒷창문이 있을 것 같아. 수리. 자, 주변 한번 둘러볼까요? 쟤네도 없겠죠? 근데 너 혹시 대형 아니니? 이 관광인데 너도 있구나, 캠핑카야. 아, 얘는 일반이래요. 저런. 집은 일단 안 보여. 아쉽네. 바닥에 내가 뿌려놓은 것 중에 뒷창문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있는 거 하나 떼가지고 했겠지? 여깄네. 50%짜리 끼우죠, 그냥? 됐어. 일단 이제 진짜 끝. 진짜 끝. 이 정도면은 양호하죠. 근데 차량 57%밖에 안 되네. 좌석은 괜찮아. 꽤 많이 갈아엎었는데. 일단 끝. 이제 이 친구에게 이거 달아주면 됩니다. 여기 있다.
일단 요거 하기 전에 트렁크 소리요? 아 트렁크 괜찮아요. 아 잠시만, 트렁크 쪽에 트렁크 보호하는 거 장착할 수 있잖아. 트렁크 보호하는 거 장착할 수 있지. 수리해야겠는데 그러면? 트렁크 보호. 아 없어. 보호템? 어? 금속용접 7렙이군요. 잠깐 스톱. 미션이 왔다. 소총 99각 만들어서. 오 마구라 하나 털기? 우주권 수락이죠. 5시간 안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미션입니다. 마구리인데 그냥 몰드로 가면 되거든요? 소총 하나 만들어서 몰드로 가자. 고우지 좋겠어. 일단 2차 완벽하게 준비하고 다음은 마굴로 향해야겠군요. 내부 상자 그래요. 소총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거 왼손에 가방 하나. 내가 가방을 분명 가방 안에 넣었을 것이야. 됐어요. 이제 옮겨 볼까요?